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올가을 배추를 몇 포기나 심을 예정이신가요? 혹시 병충해도 많고 심고 가꾸기가 까다로워서 배추 심는 걸 망설이고 계신가요? 배추는 가을철 최고의 인기 채소인 건 사실이지만 벌레도 많고 초반에 모종이 말라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주말 농장에서 선뜻 심어보기가 꺼려지긴 해요. 하지만 몇 개의 배추 모종이라도 제대로 잘 심어서 초반에 뿌리만 잘 내리면 텃밭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자라고 큰 통으로 수확할 수 있어서 기르는 재미도 있고 꼭 김치를 담그지 않더라도 가을 겨울철에 따끈한 샤브샤브나 배춧국을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고 배추찜을 해 먹거나 마라소스에 살짝만 볶아 먹어도 너무 맛있어서 활용도가 참 높은 가을 겨울 채소입니다. 김장 담글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많은 양의 배추가 필요하진 않은데요. 이럴 경우엔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고 조금 늦게까지 밭에 두어도 되고, 또 수확해서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감싸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채소입니다. 요즘엔 모종 가게에서 낱개로 또는 한 줄씩도 팔고 있어서 봄, 여름 채소 수확하고 남은 빈 땅에 몇 개라도 꼭 심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은 배추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모종을 잘 심는 방법과 초반기에 돌보는 방법을 소개 드립니다. 배추 모종을 사와서 물을 한번 주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어 줍니다. 활착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뜨거운 한낮을 피해 저녁 때 심어 줍니다. 하우스에서 지내던 모종을 바로 밭에 심는 것보다는 며칠 정도 노지에서 적응할 시간을 두었다가 심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하지만 주말 농부의 경우는 일정상 이런 방법은 조금 힘들죠. 대신 너무 파릇한 새 모종보다는 모종 가게에 온지 며칠 좀돼 보이는 모종을 선택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추 심는 시기는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찍 심으면 그만큼 크게 자라서 가을 김장철에 큰 배추를 수확해서 좋지만 아직은 너무 덥고 햇볕이 강렬한 8월에 여린 배추 모종을 심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전문 농가는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일정한 크기의 큰 배추를 수확해야 하지만 텃밭 농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게 심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년전 심어놓은 모종 몇 개가 말라버린 경우가 있어서 9월에 다시 사다가 심었는데도 잘 자라서 수확했었어요. 또 더위와 병충해가 걱정되기 때문에 조금 작은 배추를 수확하기로 하고 9월 초에 심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통이 너무 크고 줄기가 두꺼워 빽빽한 배추보다는 적당한 사이즈의 배추가 훨씬 맛있고 김치를 만들었을 때 보관성도 더 좋죠. 다양한 요리에 요모조모 활용하기도 더 좋고요. 마트에서 산 커다란 배추에 비해 텃밭에서 키운 배추는 작지만 고소하고 훨씬 달고 맛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매년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배추 모종은 흙이 흩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심어주세요. 그냥 쑥 뽑으면 뿌리와 흙이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모종판 아래쪽을 살살 눌러서 그대로 빼줍니다. 배추 모종을 한번 뽑아보면 정말 작고 귀엽게 생겼는데요. 가느다란 줄기가 정말 약해 보여요. 하지만 약해 보이는 모종 줄기를 튼튼하게 심어주고 싶다고 깊게 꾹꾹 눌러서 심으면 안 됩니다. 심는 깊이는 모종의 흙 높이 정도가 좋습니다. 겉잎이 계속 밖으로 펼쳐지고 안쪽에서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성장하게 되는 배추 특성상 튼튼하게 심어준다고 깊이 심으면 잘 자라기가 힘들어요. 배추가 잎을 넓게 벌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울러 안쪽에서 새순이 계속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종 높이 정도로만 심어주세요. 너무 깊게 심지 않게 조심합니다. 배추가 흔들리면서 약해 보이지만 자리만 잡으면 금방 튼튼해집니다.
다 심은 후 물을 충분히 주어서 흙과 모종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분도 공급하고 모종과 흙 사이의 공간을 없애주어서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추 안쪽 고갱이 부분에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잘 자라지 못하거나 상처난 잎이 자라게 되니까 심는 과정에서 안쪽에 흙이 들어갔다면 물을 살짝 흘려 안쪽 잎을 잘 씻어주세요. 생장점에 이물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은 밭에 심을 경우엔 모종을 심고 주변에 마른 잡초나 텃밭 부산물을 이용해서 주변 땅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수분도 유지되고 흔들거리는 줄기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어서 좋아요. 며칠 지나면 덮어준 유기물이 땅으로 꺼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추 잎이 펼쳐지고 잘 성장합니다. 비닐 멀칭 하지 않고 키우면 중간에 퇴비나 마늘 줄기, 양파 껍질, 계란 껍질 같은 유기물을 편하게 보충해주면서 기를 수 있고 배추 통이 커져가도 쉽게 물을 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어느 정도 크면 배추가 땅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잡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배추는 보통 50cm 간격으로 심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밭에 여유가 없거나 요리용으로 작은 사이즈의 배추를 키우고 싶다면 더 좁은 간격, 약 3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 놓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배추를 수확해도 좋습니다. 속이 너무 꽉 차지 않은 배추를 중간에 수확해서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유용해서 저도 그런 방법으로 심고 있어요. 비닐 멀칭한 밭에 모종을 심는 경우엔 모종을 심고 물을 살짝 준 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꼭 모종 주변의 흙을 얇게 펼쳐서 덮어주세요. 배추의 겉잎이 펼쳐지면서 까만 비닐에 닿으면 뜨거운 한낮에 배추잎이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닐 속의 뜨거운 공기가 모종이 있는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주고 배추잎이 벌어져도 까만 비닐에 여린 잎이 직접 닿지 않도록 비닐 멀칭 위쪽에 흙을 덮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을 자주 줄 수 없는 주말 농부의 경우엔 까만 비닐 멀칭을 해놓으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수월해요. 그래서 배추도 더 쉽게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배추는 일단 활착만 하면 쑥쑥 성장하는데 초반기를 어렵게 하는 게 바로 벌레입니다. 벌레를 막기 위해서 한랭차를 쳐줍니다. 한랭차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벌레를 아주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조금 줄여주는 수준에서 만족해요. 배추가 조금 자라나서 어느 정도 벌레 공격을 견딜 수 있을 만하면 한랭차는 벗겨줍니다. 한랭차가 있으면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차라리 보이는 대로 벌레를 직접 잡아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비닐 멀칭 하지 않은 이쪽 밭에는 한 줄에 2,000원 주고 구입한 배추 모종 6개를 시험 삼아 심고 버려진 모기장이 있어서 한번 설치해 보았어요. 벌레를 완전히 없애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목적이고 뜨거운 한낮의 햇볕을 조금이라도 막아서 여린 모종이 뿌리 내리는 걸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설치했어요. 여름에 사용하고 찢어지거나 훼손되어서 버릴 계획이 있는 모기장이 있다면 찢어진 부분만 테이프로 붙여서 활용하거나 활대 부분만 빼서 텃밭에서 재활용해 보세요. 배추를 심으면 어디선가 벌레들이 어떻게 알고 잘도 찾아오는데요. 벌레 먹은 잎 한 장도 없이 배추를 키우는 건 아예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관리해주면 결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날씨도 서늘해지고 결국 수확은 너끈히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벌레 피해가 너무 심할 땐 사카린과 소주나 막걸리를 물에 희석해서 배추잎에 매주 분무기로 뿌려줍니다. 물론 텃밭에 방문할 때마다 직접 벌레도 잡아줘요. 초반 몇 주 정도만 바짝 신경 써주면 그 이후에는 손이 조금 덜 가요. 아직은 더운 여름날이어서 텃밭을 정리하고 배추 모종을 심는 것은 힘들지만 한번 잘 뿌리 내리면
쑥쑥 빠르게 자라서 관찰하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조금 좁은 간격으로 심어 놓으면 중간중간 수확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배추를 수확해서 생배추로 먹어보면 아삭하고 달콤함이 있어서 작은 텃밭이라도 꼭 몇 포기 심어 볼 만한 채소입니다. 오늘은 배추 모종 심는 방법과 그리고 초반에 돌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배추 모종을 쉽게 심고 가꾸는 나만의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